네, 여기 민필름 무료 점사 아, 네. 예, 시내 소리당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9이야. 올해? 네. 네. 언니, 언니 매사가 짜증나고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으셔요? 맞아요. 회사가 그래. 되는 일도 없다 그러시고. 네. 지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현재 백수예요. 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는데, 응. 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언니 저거 봐. 그 전에 일을 들어갔을 때도요. 응. 그렇게 오래 다닌 것 같지가 않아. 일을. 네, 좀 심하게 다니다 그만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은 들어야 돼요. 신령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안 좋은 살이 있다 그러셔요, 언니가. 그살 때문에 인간으로도 자꾸 구설수가 돌고요. 인간의 변사효사도 심하고 본인은 원래 성격이라면요.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이어야 돼요, 본인이. 원래 그러신 분이었어.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일이 꼬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짜증도 났다가 외로웠다가 우울증도 올라왔다가 어쨌든 또 기분 되게 좋아.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원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러셔요. 예. 그래서 이거 안 좋은 살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지 그거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살이잖아. 그래야지만 언니가 직장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이 돼 가셔요. 그걸 안 풀고 계속 가시면, 고비고비가 또 있을 거예요, 언니. 올해도. 항상 있을 것 같은데. 금전으로 호락이고, 인간으로 또 호락이고. 맞죠? 그리고 문제점은 이게 오래되다 지속되다 보니까요. 우울증이 오셔, 우울증이. 그게 더 문제라는 거야. 자신감도 자꾸 떨어지고요. 에휴, 안 됐다 그러시네. 생일은 며칠이에요? 10월 15일이야. 원래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야 돼.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 시기 때를 놓쳐졌다 그러시거든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이 마음을 잡기에는 굉장히 힘드셨대, 그 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기하게 된 거거든, 학업을. 그리고 올해는요, 남자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언니한테. 근데 그렇게 좋은 인연이 될것 같진 않으셔요. 그래서 조금 금전으로 좀 조심하시래. 그 인연이 언니한테는 안 좋은 인연이라 그러시거든요. 좀 조심해갖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 후에 사주는 좀 어떻게 될까요? 후에 언니가 마흔 너 45을 넘어가라 그래. 그 전에는 또그 괜찮을까요? 전에는 인간으로도 고락도 많고 살아가시는데 조금 자꾸 태클이 들어오고요. 본인이 가시는 길에 편하게 가야 되는데 남들보다는 두배세 배로 힘들게 가, 언니가. 그래서 그게 45이 넘어가면요, 언니가 조금 기운이 좀 좋은 걸로 변화된다 그러시거든요. 계속 인간의 구설이고. 그리고 요번 해에는 손재수가 있다 그러셔요. 물건 같은 거 있지, 언니 거요. 그런 거좀잘 챙기셔요. 지갑 잊어버리는 거 보이거든요. 제가 좀 사주가 금전적으로 많이 안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평생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언니. 사주에 돈은 있다 그러셔요. 근데 저는 돈이 있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뭐 기술 손재주 있지 않아요, 언니? 조금 있는 것 손재주 쪽으로 가보라 그러시는데, 이거 좀 같아요. 네.
좀 여러 가지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을요 하시다 보면 본인 감정도 좀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조금 나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도 조금 덜 받으시고. 손재주가 응. 어떤 걸로 하는 게 뭐, 좋을까요? 손으로 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응, 그런 걸 조금 배우셔갖고, 혼자 취미 생활로 일단은 시작을 하셔요. 나중에는 이제, 목표는 내 샵을 차리든, 쬐그만하게. 남의 밑에 있어도 언니는 그렇게 만족이 없어. 내가 쬐그만한 것도 하셔야지 본인이 만족을 하고 가시는 분이라, 금전은 있는 사주예요. 근데 지금까지 고락이 많았고, 인간 때문에 배신도 있는 데다가 힘들었다 그러시는데 본인은 원래 금전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조금 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 살을 푸는 게뭐 붓이나 이런 건가요? 굳까지는 안 가도 조그맣게 차려놓고 치성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언니가 살기가 좀 힘들지가 않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제가 그런 쪽으로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하려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아, 그거는 방송 중이라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또 따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좀 괜찮으시나요? 그럼요. 괜찮아지기 위해서 하지. 땡전 같은 금전 들여갖고 왜 괜찮아지지 않는데 뭐 하러 하겠어요. 헛돈 쓸 수는 없잖아. 어떤 돈인데. 그렇게 하고 좀 숨을 좀 트이고 가셨으면 좋겠어. 근데 저가 사주가 언니 엄마가 그런 것 쪽으로 잘 보시거든요. 점을 자주 보시는데 언니는 이렇게 사주가 무난하대요. 근데 좀 제가 문제더라고요. 친언니? 근데 같은 뱃속에 나왔는데 이렇게 사주가 언니가 태어날 때부터 상문도 끼고 태어난 사주에다가요. 언니가 상문을 끼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언니가. 그러면서 안 좋은 살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나이에 비해서는 파란만장했다 그러셔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지만 본인이 또 좋은 짝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는 어찌 됐든 이 만신한테 안 하시더라도 꼭 하고 넘어가셔요. 나중에 그 일을 하고 나서 이 만신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손재주 있으니까 지갑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자기 물건 잊어버리는 거. 올해는 조금 상갓집 피하시고요. 상갓집만 좀 피하라 그러셔요. 그 우울증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언니 그거 하고 나면 우울증 없어진다 그래. 진짜로. 네.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들어가세요.